색, 공간, 그리고 삶. 그것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. 어릴 적 나의 할머니는 나에게 한국전쟁 당시 이야기를 잠깐 해주었다. 아주 평온한 날, 여느 때와 다름없던 그날, 갑자기 할머니 집 근처로 폭탄이 날아와 터졌다고 했다.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했다. 할머니의 나이는 16세였다. 사방에 흩어지는 폭발음,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모두가 절망 속에 빠진 그날을 말해줄 때 그녀의 눈은 파란 꿈 속으로 잠겨갔다. 나는 어제 꿈을 꿨다. 아주 이상했다. 나는 국경을 넘는다. 나는 바다를 아주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선택이 없다. 나를 바라보는 저 파란색이 나를 바라본다. 점점 빠져들어간다. 나는 어제 꿈을 꿨다. 나는 지하철 안에 있었다. 내 옆에 있는 아저씨는 알베르 까뮈 이방인을 읽고 있었다. 나는 이방인일까? 나는 어제 꿈을 꿨다. 신비로웠다. 내 발밑에는 끝없이 파란색만이 가득했다. 마치 절망과 고통도 삼켜버린 듯. 나는 어제 꿈을 꿨다.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나는 끝없이 글을 쓰고 있었다. 내 옆에 있는 할머니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. 그리고 나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. 나는 오늘 꿈을 꾼다. 내가 살았던 그날들이 꿈인 것 같기도, 살지 않았던 그날들이 현실 같기도 하다.